아무리 생각을 해도 왜 있는지 모르겠어. 제발 없애주세요. 이거야. 본인 스스로도 양심에 너무 찔리니까. 정말 센스가 있는 분이고 내가 군생활 정말 A급처럼 너무나 잘했다. 이미 눌렀어. 꿀보직 탑 원은 바로 접니다. 이 에서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안녕하세요, 효자 선생님. 항상 재밌게 시청하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 다시 꿀보직 사연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그냥 제가 탑 원일 것 같아서 사연을 써봅니다. 저의 보직을 야심차게 말씀드립니다만 간부 식당병이었고 하는 일도 남들과 무척 다른 일이었습니다. 다들 꿀보직 꿀보직 하는데 이것보다 꿀은 없다고 자부하며 군생활을 해왔습니다. 저희 부대는 대대장, 중대장, 지통과장 모두 엄격하신 분들이며 그렇다 보니 아침에 기상나팔 시작과 동시에 칼같이 기상하여 모포를 정리하고 바로 전투복으로 환복하고 뛰어나갈 때 지휘관운영병, 취사병, 간부식당병 이렇게는 점호를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남들 구보 뜰 때 저희는 아침에 느긋하게 일어나서 TV를 켜고 뮤직뱅크 다시보기를 보며 하루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간부식당병이란 말 그대로 간부들의 식사 공간, 즉 식당입니다. 부대 구석 쪽에 있으며 식사 시간에 거의 사람이 안 다닌다고 보면 됩니다. 간부식당병의 하루 일과는 다 필요 없이 10시에 시작이며 뭐 이런 거지. 7시? 6시 반? 8시? 이거는 그냥 꿀보직 자체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야. 이 친구 말로는. 그 전까지는 씻든지 TV를 보든지 잠을 더 자든지 아무도 터치를 못했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고 점심쯤 다 되어가면 그때 슬리퍼 질질 끄면서 취사장으로 가서 점심밥을 챙겨서 간부식당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챙겨져 있는 걸 본인들이 이제 가지고 가는 거야. 근데 그 챙기는 것도 수송부에서 다 해줬습니다. 수송부에서 다 이제 이동을 시키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야. 본인들은 그냥 하는 게 따로 없는 거야. 간부식당병들은 거의 그냥 지금으로 말하면 집 앞까지 오는 배달 같은 느낌. 저희는 그냥 가서 부식 개수 맞는지 확인하고 사인하면 끝입니다. 간부식당 문을 따고 들어가서 따로 마련되어 있는 지휘관분들 자리부터 세팅해놓고 나머진 그냥 테이블에 올려놓으면 끝났습니다. 딱 봐도 간단하죠. 간부는 총 30명 정도 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세팅 끝나면 저희는 설거지하는 곳, 즉 주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의자에 앉아서 휴식을 취하다가 간부들이 몇 명 다 먹고 나가면 바로 설거지를 합니다. 그렇게 한두 명 빠지고 지휘관분들도 빠지게 되면 저희 세상입니다. 지금까지 한 게 뭐가 있어요? 밥을 세팅해서 갖다 놓은 거, 설거지한 거, 이거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설거지를 빠르게 끝내고 PX에서 만두, 라면 등등을 사와서 먹고 싶은 거 바로 조리해서 먹을 수가 있고 그리고 휴가 복귀자들한테 연락을 돌려 올 때 삼겹살이든 뭐든 조금 사들고 와달라고 부탁하고 간부식당 냉동실이나 냉장고에 넣어두고 구워먹고 칼국수, 파스타 등등 많은 걸 해먹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먹는 거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좀 자유롭게 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부대 대대장님께서 축구를 엄청 미친 듯이 좋아하셨기에 간부식당에는 TV가 있었고 저희는 그 TV를 보며 시간을 때우다가 생활관으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뭘 한지는 모르겠지만 생활관에 복귀를 하는 거야. 그리고 쉽니다. 또 쉽니다. 계속 쉽니다. 이렇게 많은 장점이 있다 보니 하고 싶어하는 병사들도 넘쳐 흘러서 한강을 만들었습니다. 장점 근무가 없습니다. 휴가는 취사병과 동일하게 위로휴가 분기당 3박 4일 그리고 본인의 시간이 확실하게 보장된다. 그리고 행군열에 유경열에 간부식당병 위로휴가가 또 있어. 분기당 1박 2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분기당 4박 5일 나오는 거야. 취사병보다 하루가 더 많은 거야. 하는 게 없는데 먹고 싶은 거 해먹기 가능. 싸지방도 저녁 점호 전까지 프리하게 이용 가능. 군대를 다녀온 분들은 근무 안 들어가는 게 얼마나 꿀이고 행복인지 아실 거라 믿습니다. 너무나 잘 알아. 제 기억으로는 제가 군생활할 때 진짜 적어도 근무를 진짜 수백 번 이상 쓴 것 같아요. 그것만으로도 꿀인데 이 친구는 근무뿐만 아니라 생활 자체가 꿀인 거지. 그러니까 육군 꿀보직 2위랑의 차이가 이제 어마어마한 거지. 갭 차이가. 단점. 그래도 단점이 있을 거 아니야. 단점을 말해주는 거예요. 다들 업무에 바쁘게 지내기 때문에 일과 시간에는 심심하다. 여러분 군인이 심심하다는 게 단점이 말이 됩니까? 심심한데 단점이야! 운 안 좋으면 행복한 놈이 커피 먹자면서 은근슬쩍 가위질이나 칼질 시킵니다. 잡일 같은 거 되겠죠? 전술련 등 각 큰 훈련에서는 총, 방탄 헬멧, 요대 등등을 풀 장착하고 설거지하고 밥해야 한다는 정도? 야, 훈련 나가서 완전 군장 당연한 거 아니야? 이게 단점이야? 남들에 비해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도 양심은 있어, 제보자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본인도 알아. 전역을 하고 지금까지 생각을 해보니 저도 참 군대에 다녀왔다고 말하고 다니게 창피하고 함께 군복무했던 전우들에게 미안하네요. 그리고 제 다음으로 간부 식당 병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나온 말이 있는데 저녁 대기 때 사령부에 이 모든 걸 다 찌르고 와서 저희 부대에서는 간부 식당 병은 제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애들아 미안하다. 신고 정신은 투철해. 연대장님이라던가 뭐 누구한테 얘기를 했겠지. 지휘관님, 제가 생각해도 이 간부식당병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필요 없는 보직입니다. 이 보직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왜 있는지 모르겠어. 제발 없애주세요. 이거야. 본인 스스로도 양심에 너무 찔리니까 이걸 본인이 신고를 하고 나온 거야. 없애라. 열심히 빡세게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기에 우리 강한 국방력이 유지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면서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야, 그래도 정말 마지막은 깔끔하게 정말 마무리를 잘 해주셨는데요. 업데이트 우리 간부 식당병 꿀보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